먼저 저는 2년 전에도 IELTS 테스트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 혼자 공부를 하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아마 IELTS 테스트를 보신 분들이나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피킹이나 라이팅의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기가 매우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슈퍼 잉글리시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상당히 만족하고 되게 지금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슈퍼 잉글리시에는 베테랑 선생님이나 IELTS 현직 시험관님들 좀 계셔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IELTS에 대한 많은 팁들과 그 선생님들만의 노하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직 시험관이었던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테스트 가이던스 같은 거를 직접 되게 분석해 주시면서 제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무엇을 향상시켜야 되는지를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피킹의 경우에는 저는 항상 선생님들과 약간 모의 시험을 보는 듯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토픽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파트가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 받으면서 제 문제점이 뭐고 제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의 경우에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첫 번째 선생님이었던 베니 선생님의 경우에는 저한테 숙제 같은 거를 많이 내주시면서 제가 혼자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에세이를 써가면 선생님께서 또 같이 읽으면서 구조도 잡아주시고 무엇을 좀 더 수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셨던 그렉 선생님의 경우에는 수업 중에 20분이라는 시간을 딱 주시면서 직접 시험처럼 에세이를 쓰고 그 에세이를 바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라이팅의 경우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는 거를 많이 추천하고 저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제가 자주 하는 실수나 문법적 오류 같은 거를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의 과거 경험을 말해야 될 때 과거 시제를 안 쓰거나 과거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쓰거나 또는 조동사 사용에 대해서 조금씩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실수를 그때그때마다 고치면서 제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베니 선생님의 경우에는 제가 했던 거를 직접 타이핑 하셔서 제가 한 실수를 제가 직접 고쳐보게 시키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정 받으면서 말해볼 때 선생님들께서 이디엄이나 콜로케이션스나 프레이저 버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팁을 주셔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이디엄을 써라. 아니면 이런 토픽에서는 이런 콜로케이션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시험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토픽이 나왔을 때
되게 풍부한 단어나 뭐 이디엄을 사용해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IELTS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점수를 얻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직접 원어민이나 아니면 베테랑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게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되게 쉽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슈퍼 잉글리시를 하게 되었고 정말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IELTS 테스트의 경우에는 또 약간 까다로운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라이팅이나 스피킹의 경우에는 정말 전략이나 테스트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게 공부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슈퍼 잉글리시는 되게 풍부한 자료도 많고 일단 그리고 뭐 블로그에서도 많은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많이 추천합니다.